자, 이제 37페이지입니다. 제 관례 부분이죠. 별표를 요 페이지 전체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32페이지 중요한 사항이네요. 37페이지, 8페이지 이어지죠. 요 사항은 참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는요, 이제 이겁니다. 우리 용도의 변경을 상세히 보십니다. 용도가 참 많다 했었죠. 큰 어떤 대분류로 20가지. 또 상세한 소분류가 약 800개 정도의 아주 자세한 소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변경한다. 아주 많은 사항이 나옵니다. 이걸 다 심사하긴요,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이 세임새 바꾸면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어서 심사하는 것이죠. 위험성이 바뀐다. 위험성의 변경 때문에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많은 건물의 용도들 가운데에서 보시면 여기 위험성이 비슷한 건물을 또 다시 분류해서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험성이 비슷한 요 건물의 어떤 종류를 다시 분류를 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부를 때 건물의 시설군. 요 시설군으로 다시 또 재편성 분류를 딱 해놨습니다. 건물의 세임새 때문에 위험성이 비슷한 어떤 건물끼리 다시 묶어놨다. 그것이 바로 시설군이다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동차가 움직인다. 가장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도가 높은 것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첫 번째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분류를 딱 해줍니다. 첫 번째. 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각종 어떤 산업 현장이죠. 공장을 유치해서 각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이 또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이 또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전기통신발전소군도 상당히 위험하다. 전기통신발전소 등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다수가 모여. 자, 다수가 모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위험성이 발생한다. 문화집회 생활하러 다수가 뭉친다, 모인다. 그러면요,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 시설군들.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판매라도 모여. 뭘 팔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인 곳에 위험해. 영업시설군들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어린애들과 노인들이 또 많이 모이시면 또 위험이 크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종 교육, 복지, 어려운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교육복지.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점포에서 다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번 보시면 주택들, 또 업무실군들, 주구나 기타 업무군들은 관리를 잘해 위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가장 위험이 없어요. 그 밖에 또는 기타 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동식물 관련 시설군들 위험이 극히 작다. 이렇게 딱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성 순수입니다. 자동차, 자, 산업 등 산, 전기통신 전, 문화집회 문, 영업 영, 교육복지 교, 근린생활시설 근, 주거 업무 주, 기타 그 밖에 해서 기 할게요. 그래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들,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 기타 그 밖에 해서 순서입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에서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위로 갈수록요, 위험이 큽니다. 위험이 큽니다.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위험성이 비슷한 또 건물의 용도가 다 포함되겠죠. 이번에 산업등 실군에 포함되어진 건물의 용도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집회하고요, 영업은 아셔야 됩니다. 또 주거 업무하고요. 해서 보시면, 자, 산업이죠. 산업의 대표자가 뭐냐. 산업의 대표자. 그 다음에 공장이 산업의 대표자가입니다. 공장. 공장에서 물건 나오죠. 바로 안 팝니다. 일단 창고에 쌓아둡니다. 창고에 쌓아둡니다. 자, 쌓아둡니다. 그걸 팔 때 운송하죠. 운송한다. 운수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위험을 나면 바로, 위험물 또 처리해야 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위험물. 그 다음에요. 자원을 바로 안 버립니다. 자원 순환 시킨다. 또 보시면, 공장이 있는 곳에 장례 시설이 있다 하면 주위에 반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푸지 싼 곳이 어딨냐 하니까 묘지야, 묘지. 묘지 옆에 공장이 또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위험물입니다.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가 같은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위험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물의 용도이다 합니다. 자, 또 봅니다. 4번에 문화집회. 문화집회.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 시설들, 극장들이 또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문화집회 시설.
그다음에요. 자, 위락 시설 음주 문화, 음주 문화에 포함되죠. 여기 또 포함을 시킵니다. 음주 문화. 또 보시면 종교 시설은요. 집회하러 모이죠. 모인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다음에요. 관광 휴게도 문화 생활에 포함되겠죠.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의 종관. 그래서 같은 용어에 네 가지죠. 네 개 나올 때는 항상 다 외워야 돼. 네 개는 다 치면 잘 뜰 수 있습니다. 네 개 나올 때는 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개. 문의 종관. 라고 부릅니다. 자, 영업한다, 영업한다. 대표자 판매 시설군들. 여기 대표자 판매한 백화점, 이마트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또 요즘 뭐 아고다 뭐 해서 막 홍보하죠. 홍보입니다. 그래서 뭐, 트리바구 해가지고 막 홍보합니다. 숙박 홍보하죠. 예. 그 다음에요. 운동시설들. 저기 헬스장 영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TV도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이거 중요합니다. 고시원, 말합니다. 고시원들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금은석에서 이상 되어지면 여기는 숙박, 숙박에 포함됩니다. 숙박시설, 고시원들이 또요 요 규모 미만이다. 미만이면 이것은요 보시면 저기 제2종 근생시설에 포함됩니다. 이종근생. 근데요, 위험이 커. 사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행태는요,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다 위험군은 영업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하실 때, 판수기가 어떻게 운다. 문의 종간, 판수기가 운다. 해서 요하두세요. 그래서 이것들 비교해서 아는 게 무엇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야영장 다 포함돼. 애들 몰고 의료시설, 노인들 모인다.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근생은요, 1종 근생과 2종 근생만 있습니다. 양호한 것들, 필요한 것들. 자, 주거 업무, 단독주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군들이 다 이게 포함됩니다. 업무시설군들. 또 보시면 군사나 교정시설군들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독 공동 업무 군사교정 어떻게 여기 포함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암기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다 이겁니다. 해서 봅니다. 자, 업무실로 쓰는 건물주인 오피스텔 요 건물주인이 모텔로 용도를 바꾸어서 씁니다. 그러면요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위험이 커집니다. 커져. 위험이 커져버려요. 이때는요, 요 행위 하기 전에,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한다, 합니다. 허가. 건축부는 대부분 다 시군 구청한테 허가나 신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요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어떤 용도의 변경은요, 사전에 허가 받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군구한테. 자,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창고로 쓰던 요 건물 주인이 창고를 이제 폐점하고 판매시설 이마트로 임대를 합니다.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위험이 더 작아지는 변경을 딱 합니다. 이때는요, 요 행위 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신고도 시군구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위험이 커지면 허가, 위험이 작아지죠는 사전에 신고하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는 변경은 신고하더라. 사전에 신고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시면 밑에 3번에 보시면 권로 3번에 1번과 2번에 보면 기업과 니언 딱 되어 있죠. 건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바뀐다. 유미 커진다. 허가 대상. 하위로 바뀐다. 유미 작아진다. 신고 대상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밑에서 또 봅니다. 3번. 이거 뭐냐? 자, 공장으로 서던 요 건물 주인이 공장을 해외에 이전한 다음에 그 빈 공장이 안 팔려. 그럼요, 장례식장으로 또 사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상하가 아닙니다. 같은 위험군 안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이때는요, 허가 신고 아닙니다. 아니고 이때는요, 건축물 대장의 지시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다랍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재 내용의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합니다. 따로 허가 신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의 여포로 바뀔 때는 건축물 대장의 지재 내용의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밑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다시 박스 안에 기업과 연 있죠. 그 경우는 건축물 대장 필요가 없다 합니다. 아까 제가 봤습니다. 요 단독주택 요 종류 안에 보시면 또 뭐 있겠습니까? 협의의 단독주택. 또 뭐 있죠?
저기 보시면 다중주택 있죠. 또 다가구도 있다라고 있고 공간도 있다 했습니다. 요 단독체 살던 요 건물 주인 이 애들이 다 커서 집에 나갔습니다. 방이 비었습니다. 요 빈집에 임차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요, 이들은 요쪽이 다가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한다 해서 이 건물주인이 신고 없지가 신고할 필요 없어. 그래서 같은 시설구 내에서 용도 간에 이렇게 바뀔 때는 대장병행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한 용도 안에다 보시면 건물이 세 분이 쭉 되어 있죠. 한 건축물 용도 안에서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절이 교회로 교회가 절로 바뀐다. 여기 이 어딘가 종교시설 요 내에서 변경이죠. 요 안에다 보시면 또 건물이 세 분이 쭉 되어 세 분. 세분 되어진 그것도 상의 변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말이 보시면 박사의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복잡하죠. 그냥 무시하시고요. 1종, 2종 근생시설 점포들 가는요. 여러 수십, 수백 가지가 바뀝니다. 또 늘상 바뀌어. 요 경우는 너무나 심사하기 힘들다. 이 경우는 용도 변경으로 안 보겠다. 1종, 2종 근생 간의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마시고 세분된 상들 볼 필요 없어요. 1종 간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다음 장 보세요. 자, 다음 장 상들입니다. 4번, 5번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4번을 보시면. 자, 봅니다. 이 건물이 상하, 허가 대상, 신고 대상입니다. 이럴 때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바뀐다랍니다. 이미 커지고 작아지는, 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상하 변경인데 100 이상이다. 그러면요,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검사합니다. 요 사용 승인 검사를 받아야 된다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100 이상인데 500제곱미터가 미만이 되면서 대수선하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 100 이상인데 500이 안 되면서 요 공사 안 해. 그러면요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또 합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요미 크십니다. 허가 대상 요 커지네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 유입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500 이상이 바뀐다랍니다. 이때는요, 건축사한테 부탁해서 설계, 건축사 설계도 들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입이 커지는 변경인데, 500 이상이야. 건축사한테 설계 받을 필요가 있다. 설계를 해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용도. 여러분들, 한 공간입니다. 자, 만약에 빨래방이다, 빨래방이다. 빨래할 때, 앉아있죠.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한 50분, 1시간 있습니다. 너무 좀, 또 시간이 좀 아깝죠. TV를 보면, TV와. 이럴 때, 빨래방 하면서 요 건물 속에 커피숍, 요것을 또할수 있어요. 한 건물 속에 복수 용도로 용도의 변경, 건축 허가 신고해서 공간을 촘촘하게 이렇게 이용하게 해줍니다. 복수 용도. 하나의 쓰임새 이 속에서 한쪽은 빨래 치고, 한쪽은 커피 마신다. 이렇게 해서, 빨래방과 커피방은 구분하지 않으면서 커피를 팔고 있어요. 같이 복수 용도로 쓰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복수도 가능하다. 이것도 6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자, 그 밑에 04번 상이죠. 이것은 아주 어려운 상인데요. 이건 지금 말고 문제풀이 할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헷갈리니까 통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제2장 평가입니다. 건물의 건축이죠. 자, 이제부터 건축 절차입니다. 일단 칠판 보세요. 그래서 금방 했던 사항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요세 파트. 행위편이죠. 건축 행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또 대수선 행위들, 용도 변경. 반드시 한개 이상은 시험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해. 요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요거. 그런데요, 요세 가지가 딴 것보다는 다 중요해요. 하니까 요 파트는 꼭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방 38페이지에서 앞으로 보시면 앞으로 그 용도 이 많은 분류는 필요고요. 빌렸고. 자, 이제 27페이지부터 건물의 종류 용도 이큰 분류 단독 공동 빼놓고 기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상들 한 문제 두 문제 치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 많은 것들은 제끼고 요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금방 보신 내용들 한번 봅니다. 건축 행위였죠? 신축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이 새롭게 생긴다. 신축이다랍니다. 또요 철거나 멸실되어서 같은 규모이면 뭐였습니까? 개축, 재축입니다. 그런데 더 커지죠. 더 커지죠.
그러면 신축이 된다 했습니다. 또 부속 건물을 먼저 축조할지도 신축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된 건물을 뒤에 짓는다. 이것도 신축이 된다. 반대일 때는 정축. 창고 지을 때 신축이었다. 그 이후에 집을 짓는다. 이것도 신축해 본다. 반대는 정축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정축은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가 커집니다. 뭐냐? 정축이다. 여기는 없지만, 그 바닥 면적이 커진다. 이것도 연면적이 커지니까 정축으로 본다. 근데 땅만 넓힌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된 건물이 있는 요 대지 안에서 부속건 반대로 부속건을 짓는다. 요건 정축이 된다. 부주는 정축이요. 주부는 주부는 정축이요. 부주는 신축이다. 하겠습니다. 또 자 개축. 자 기존 건물은 철거에 철거. 철거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죠. 이때 일부는요 내 기 보탈 중에서 셋 이상을 철거해서 말한다. 그래서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 지으면 개축이 된다. 자 재축은요 있는 건물이 재해로 멸실닭되어서 다시 축조했습니다. 한 것이 전용규모 이하이다. 뿐 아니고요. 자 보시면 동수나 청수나 높이 전부 다 같은 규모 이하이 된다. 그런데 동수, 청수 높이가 달라진다. 규모는 같아도. 규모는 같아도 동수나 청수나 높이가 바뀐다. 할 때는요. 해당 법에 맞을 때만 하게 해준다랍니다. 자 이전 건물의 주요 구조부 뭐였죠? 내기, 바보, 지주였죠. 그것들 해체하지 않고 살짝 그 대지 내에서 옮긴다. 이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대소선배였죠. 그만. 일단 먼저 다 가구나 다 세대 규모 작은 빌라도 되겠죠. 이것들 경계벽을 손댄다. 다 대손댄다. 그 다음에 내외기 보틀 반개 내력벽 기외벽 마감지로 기둥 보 지붕 털과 방화벽과 조개단들 이것들 정설해제된다. 무조건 대순이 된다. 근데 수선변경일 때 보시면 자 내력벽 구조가 딱 뜹니다. 뜰 때는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할 때 대순된다. 또 기둥보 지붕털 기보털 이것은 3개 각기 3개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3개가 딱 걸려야 돼요. 3개 수선변경은요. 근데 방화 또 계단들 이것들은 수선변경 손만 대면 대수입니다. 물론 이걸 한 다음에 크시면 다 정축으로 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용도의 변경이란 또 상이 나오겠죠. 용도 변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건물의 용도가 참 많다. 그런데 그 쓰임새 유형군으로 다시 분류해놨더라. 이처럼 시설군이다. 했습니다. 요 사이에 변경이 마련됐습니다. 아홉 가지 있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입니다. 자, 산업등에 보시면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요지장례. 문화지표 보시면 문, 위, 종, 관. 영어꾼 판수기가 운다 했습니다. 주거 업무, 단독 공동 업무, 군사교정 했습니다. 기타의 동식물 관련. 혹시나 동식물 관련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 요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요. 자, 동식물 관련하면 그 동물을 낳고 키우고 죽인다는데 동물원, 식물원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포함될 때 보지만 동물원, 식물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문화지표에 포함돼요.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지표에 포함된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하고 기타, 축사 등이 다 포함되고 죽인다. 다 이게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분류죠. 자, 하위에서 상위로 위험이 커집니다. 커져. 용도병인 그간에 봤더라. 그러면 상위에서 하위로 위험이 작아집니다. 작아져. 용도병인 신고를 한다. 또 같은 시설군 요 내부에서 옆으로 바뀌죠. 이것은 건축물 대장 변경시간다 했습니다. 하고요. 자, 위험이 커지는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500 이상이다. 건축사 설계 필요하다. 또 허가나 신고사항인데 100 이상이다. 사용승인 받더라 했습니다. 자, 또 같은 건물 용도 안에서 요 안에서의 건물 상호간의 변경 그것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또는 요 일정 이종은 원체 많이 바뀐다. 이것도 용도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이제 보셨습니다. 보셨고, 애매한 사항이네요. 그래서, 우리 건물의 건축 절차가 나온다. 제 2장 봅니다. 자, 이 편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건물의 건축, 두 번째입니다. 건물의 건축. 이제 총체 끝났고요. 이제 건물의 건축 절차.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사항이죠. 건축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물 건축할 때 마음대로 못하겠죠. 자,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는요, 건축의 허가를 받더라. 허가 등을 받으면 이제 착수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이란 요 절차입니다. 요 건축을 받고 착수해서 사용승인 딱 받으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 이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건축업입니다. 건축가 건축가란 무엇이냐? 이것은요 법적인 성격을 보시면 기속행위다랍니다. 응? 이 말은요 요건을 갖추고 들고 오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허가 절대 해주질 않합니다. 그러니까 떨렁 어떤 곳에 산이 있는. 산 주인이, 건물 주상 땅 주인이 내 산에서 이만하게 해서 내가 펜션 사업하겠다. 펜션. 응? 펜션 하겠다. 자, 이 펜션이 쉬우냐? 안 쉬워요. 자, 산은 좋다 이제. 당신 땅 간다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거 안 된다 나오셨어요. 자기 땅이면 다 건물 짓는 걸로 착각을 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떨렁 어떤 곳에 특히 아주 애매한 장소 산을 끼고 있다. 논을 끼고 있다. 또요 하천 옆에 있습니다. 아주 애매하죠. 이런 땅에서 건물 지을 때 미리 사전에 가능한지를 알아보면요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 사전 결정이냐 되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건축후와 하기 전에 요 하기 전에 허가 신청 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땅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알아본다 해서요 사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응? 이건 받을 수가 있다. 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건축할 때 사전에 미리 알아본다. 사전에 결정을 통해서 한번 타진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이게 뭐냐 사전 결정이다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사전에 미리 결정 신청을 통해서 미리 타진을 한 다음에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나서 땅을 사든지 계획을 세우게 해줍니다. 이거는 사전의 결정이다 했어요. 자 보시면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책을 딱 보시면 이제 1번에 어디 성격도 있죠. 성격 보다 밑에 보시면 또 2번 보세요. 대상 보시면 자 이러면 또 우리 그 앞으로 코트에 나옵니다. 건축 지을 때는요 규모 큽니다. 규모 큰 거죠. 규모 큰 거 지을 때는요 허가 받는다랍니다. 규모 작은 거 지을 때는요 건축 신고를 합니다. 해요. 규모 큰 거 지을 때는 건축을 합니다. 규모가 작으면 신고합니다. 신고. 또요 가설 건물도 있어요. 가설 건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판단은요 규모 작은 거 안 해줍니다. 가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가 규모 큰 허가 대상 건축일 때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번 부분입니다. 건축의 허가 대상 건축할 자들은 허가 신청 전에 다음에 상에서 사전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이냐? 박사는 1번 해당 그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에 허용되는지 여부. 또 두 번째입니다. 또 기타 각종 어떤 그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규모인지 허용되는 건물인지 건물 크기가 맞는지를 알아본다. 이런 것이 바로 사전 결정이다. 대신요 규모 큰 건물 건축의 허가 대상 규모 큰 것만 들고 와라. 작은 것은 바쁘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큰 건물 와라. 그래서 건축합니다. 허가 신고를 작성하면 안 돼요. 자 밑에 또 보세요. 그 다음 절차의 편에 1번 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규모 크죠. 대부분 다 건축이 심의 받는 건이 참 많아. 그러니까요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이왕 할 바에 건축이 심의도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해달라. 각종 어떤 경관 심사, 무슨 환경 심사 막 해줍니다. 이것도 같이 해달라. 또요 큰 건물 짓죠. 엄청 큰 건물 짓으면요 교통 평가 필요해.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서에 관한 검토 요걸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랍니다. 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쓰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뭐죠? 밑에. 아, 제가 빼놨네.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2번 보세요. 2번. 자, 제일 밑에 그 3번 2번입니다. 보시면. 자, 신청이 되어진 그 해당 건축물 대지가 소규모 환경성 검토사항이다. 그러면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와 행정청 간에 협의할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신청할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입니다. 그런데 신청되어진 그 대지의 면적이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면
환경 영향 평가. 교통이죠, 이죠?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같이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요, 신청자가 신청은요, 교통에 관한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씁니다. 환경, 아니요.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이지, 환경 영향 평가서에 검토하면 X입니다. X. 교통 영향 평가서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진 그 대지 면적이 환경성 검토 사항이면 행정청 간의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 또 밑에 있습니다. 아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딱 보시면, 3번상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결정했습니다. 결정. 결정을 딱 했어요. 결정을 딱 했으면, 결정이 되어진 날부터 7일 안에 그 여부를 통보를 딱 해줍니다. 통보. 안 됩니다. No. 됩니다. Yes입니다. 됐습니다.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러면 건축을 못해요. 여부.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됩니다. 얀, 이 결정에서 통지를 딱 해줬습니다. 그 말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어쩌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요. 관로 2번 딱 보이죠. 요 통지를 받는다는요. 2년 안에 뭐냐. 뭐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사전에 결정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안 했죠. 결정을 딱 해주면 요 준비가 되지만 건축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되고 요거는 해서 봅니다. 결정을 해주면 2년 안에 착수가 아닙니다. 착수가 아니에요. 건축에 허가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 신청을 못해요. 모든 게 없어진다 합니다. 착수가 아니고 결정 통지를 해주면 2년 안에 바로 건축의 허가 신청, 건축의 허가 신청 요것을 해야 됩니다. 착수로 가면 안 됩니다. 요것 따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투 여기 박스 안에 보이죠? 응? 이거 딱 보면 돼요. 계산농화입니다. 그걸 잘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안 배워지면요, 요 개발행위가 무엇이냐. 해당 그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규모가 맞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안 배웁니다. 안 배우지만, 요, 그 부분 보면, 딴번 보시면, 요 개발행위가 무엇이냐. 해당 그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맞습니다. 펜션 됩니다. 허기 됩니다. 이걸 딱 봐줍니다. 그리고 아주 애매한 장소 산, 하천 옆에서 이게 반해. 산을 끼는 곳에서 큰 건물 짓는다 할 때 애매합니다. 산지에 가서 전용 또 하게 해줍니다. 농지 토지에서 일부 토지에 전용을 해서 건물 딱 짓게 해줍니다. 하천 부지에서 점용하게 해줍니다. 해서요, 개산농화, 개발행위 허가하고 산지 전용 허가 등, 또요, 하천 점용 허가 등, 농지 전용 허가 등이 간주가 딱 되어진다. 잘 해보시면, 이 산 끼고, 논 끼고, 물 끼는 장소에서 큰 건물 지을 때, 애매할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명확한 장소, 빌딩 숲 속에서 빌딩을 짓겠다 할 수 있어. 그냥 바로 그냥 하세요 합니다. 심사 할 시간도 없어. 아주 애매한 장소에서 큰 거 지을 때 미리 알아보는 절차가 바로 이것이 있는 원래적인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옆판도 항상 근래심을 잘 두고 있으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그럼 본래적인 건축의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가 딱 돼요. 네, 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사항들은 이제 바로 요 이후부터입니다. 다음 편에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시청해 주시겠습니다.